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 노령연금은 조기 수령을 하게 될 경우 연금액이 최대 30%까지 삭감됩니다. 다만 예외도 있습니다. 특수 직종의 경우 기대 수명이 짧다는 이유로 연금액 삭감 없이 조기 수령이 가능한데요. 장애인도 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박성용 기자가 전합니다. 국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제도, 그중 국민연금은 변화하는 시대 속에 동반자로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노령연금은 퇴직 후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하지만 중증장애인을 위한 실효성 있는 노령연금 수급 방안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바로 연금 조기 수령에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노령연금은 10년 이상 가입 시 지급되고 있습니다. 연금 수령 가능 연령은 만 60세에서 65세까지 출생 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문제는 연금 조기 수령에서 나타납니다. 조기 수령은 1년 단위로 6%씩 삭감되는 방식입니다. 이로 인해 가장 이른 나이인 만 55세에는 30%나 삭감돼 중증장애인이 조기 수령을 신청할 경우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조기 수령을 할 경우에는 그 연금이 삭감되어서 나옵니다. 연금 등의 공적 이전 소득이 생계에 큰 도움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기 노령 연금을 수급하면 삭감된다는 것입니다. 연금액이 삭감되지 않는 예외 사례도 존재합니다. 현재 광업, 어업종 화사 등 특수직종 근로자는 높은 노동 강도로 인해 기대 수명이 짧다는 이유로 조기 노령 연금이 삭감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의 경우 평균 수명도 전체 국민의 기대 수명보다 짧은 상황에서 연금을 조기 수령할 경우 동일하게 삭감돼 경제적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또 조기 노령연금을 수급할 때 삭감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가 있는데요. 최소 가입 기간을 충족하면 똑같이 만 65세부터 수급이 가능한데 장애인의 경우 35년 이상을 가입한 경우 63세부터 완전 노령연금을 수급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 장애인 제도 개선 솔루션 측은 관계 당국의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장애로 인한 조기 퇴직과 연금액 삭감으로 인한 이중고를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조기 퇴직과 더불어서 연금액이 삭감된다면 생계 유지에 큰 어려움이 될 것입니다. 저희 솔루션에서는 이제 중증 장애인이 조기 노령 연금을 감액 없이 수령할 수 있는 연령을 55세로 하향 조정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연금제도, 국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복지TV 뉴스 박승용입니다. 서울시가 내년 7월부터 장애인 버스요금 전액 지원에 나섭니다. 약자와의 동행을 내세운 내년 서울시의 예산안을 박성용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서울시가 내년 7월부터 장애인 버스요금을 전액 지원하는 등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대책을 본격 추진합니다. 지난 1일 서울시는 2023년도 예산안 47조 2052억 원을 편성해 서울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예산안에서 주목되는 점은 취약계층을 위한 약자와의 동행 실현입니다. 그 일환으로 서울시는 내년 7월부터 장애인 버스 요금을 전액 지원합니다. 그동안 지하철 요금만 감면받았던 만큼 개별적 특성에 따른 이동수단 선택권과 이동권 보장 수준 확대를 도모할 방침입니다. 또한 내년까지 저상버스 708대를 신규 도입하고 장애인 콜택시도 30대 증차하는 등 이동 편의 증진에 박차를 가합니다. 장애인 연금과 수당도 함께 인상됩니다.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급여를 최고 32만 1950원까지 인상하고 장애수당도 월 6만 원으로 인상해 저소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이 밖에도 서울형 안심소득 대상자를 1,600가구로 상향하고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원스톱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등 사회 안전망 강화에 힘을 보탤 방침입니다. 서울시가 내세운 약자와의 동행, 새롭게 시작되는 정책들이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모두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승용입니다.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 모두의 스포츠 축제 2022 서울림 운동회가 열렸습니다. 장애 학생 체육 페스티벌 2022 서울림 운동회가 지난 5일 잠실 학생체육관에서 진행됐습니다. 서울과 어울림을 하나로 합친 서울림 운동회는 모든 학생이 행복한 스포츠를 위한 통합체육 운동회입니다.
장애, 비장애 학생들이 스포츠로 하나가 되는 자리로 그동안 각 학교에서 서울림 통합 스포츠 클럽을 결성해 8회에 걸쳐 농구와 배구 등 운동을 함께 해왔습니다. 한편 이날 운동회 시작에 앞서 학생들에게는 그동안 함께한 서울림 활동의 마무리를 격려하는 메달이 전달됐습니다. 중도장애인들이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사회 복귀를 위한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지난 7일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섬유센터에서 중도장애인의 지역사회 복귀 지원을 위한 일상의 삶으로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우수 사례자 발굴 및 시상과 복지 상담, 보장구 체험 부스 등 다양한 이벤트가 마련돼 교류의 장이 됐습니다. 장애인 생활체육 볼링 대회가 강원도 횡성군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3일 횡성군에서 강원도 장애인 볼링협회가 주관한 2022년도 강원도 장애인 동호인 생활체육 볼링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장애인 생활체육을 통한 인식 개선과 신인 선수 발굴, 생활체육대회 개최를 통한 신규 장애인 생활체육 참가 확대를 위해 개최됐습니다. 볼링대회 참가자 60명과 자원봉사자 등 총 79명이 참가했습니다. 횡성군에서 아동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을 지키기 위한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횡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사업의 일환으로 총 6회 과정으로 진행한 정서 지원 프로그램이 지난 3일 마무리됐습니다. 정서 지원 프로그램은 학령기 아동기의 자아 존중감과 대인관계 기술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진행됐으며 아동기 정신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장애인 문화예술제 나를 담다가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열렸습니다. 다양한 장르의 예술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는 장이 됐는데요. 정우선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2일 의정부시 경민현대미술관에서는 의정부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주최 한국마사회 의정부지사가 후원하는 제9회 의정부시 장애인 문화예술제가 나를 담다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정도, 그 발전이 그 장애인의 삶의 질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척도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장애예술 작가의 꿈과 희망 그리고 열정을 작품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애예술 활동들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도 더욱더 좀 개선되고 더불어서 이런 창작 활동이나 작품 활동들을 통해서 우리 장애인 작가분들의 경제적인 활동으로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 복지관 함께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60여 명의 장애인 작가들이 선보인 도예, 서예, 한국화, 서양화, 생활원예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이 관람객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며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그림이 손재주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림은 마음을 담아내는 어떤 형식에 불과하고 한 편의 뭐 책을 읽듯이 한 권의 그 시집을 읽듯이 그렇게 그림들을 감상해 주셨으면 감사하고요. 장애인분들이 더 많은 이런 기회에 참여하셨으면 부탁드립니다. 참여 작가들, 가족, 기관 관계자, 이웃들도 관람의 즐거움으로 작가들의 활동을 축하 응원했습니다. 진짜 마음이 와닿는 그림이고 장애인들이 이 정도를 그릴 수 있으려면 정말 너무 많은 노력 없이는 그릴 수가 없는 작품들인 것 같습니다. 정말 멋집니다. 작품 전시를 축하하기 위해 장애인 음악가인 기타리스트 김지희 씨도 함께했습니다. 복지관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한 이번 전시회가 장애인식 개선에 커다란 파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선입니다. 추운 겨울 따뜻한 한 끼 식사로 마음을 나누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김수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 라이온협회 355A지구 4지역이 주관한 사랑의 무료급식 행사가 지난 1일 부산시 라이온스 지구별관 1층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전기도 지구총재를 비롯한 라이온협회 4지역 여러 클럽 회원 및 지역사회 주민 약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라이온스 회원들이 지역사회에 봉사함으로써 따뜻한 온정을 전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식판에 따뜻한 밥을 담은 지역 주민들이 맛있게 식사를 합니다. 한 끼의 식사를 대접하다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해집니다. 우리 어르신들 위해서 식사를 제공해 주시고 그 마음 진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많이 이런 행사가 배려해 주셨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행사를 주관하는 라이온스 회원들도 정성을 다해 봉사합니다. 많은 어르신들께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게 되어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는 이런 뜻깊은 봉사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열리는 사랑의 무료급식 행사는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따뜻한 한 끼 식사를 대접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놓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행사를 계기로 지역사회가 더욱 활기가 가득해지는 모습을 기대해봅니다. 복지TV 뉴스 김수경입니다. 전남 순천시가 장애인 전동 보조기기 보험 가입에 대한 조례안을 마련해 이동약자 보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정현 기자입니다. 순천시의회 유승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장애인 전동 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10월 26일 제264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혹시 모를 사고에도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내용으로 전남에서는 최초로 순천시에서 제정됐습니다. 도로교통법상이라기보다는 휠체어 전동휠체어가 이제 그 사람하고 똑같이 이제 되기 때문에 인도를 무조건 이동을 해야 돼서 그러한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 이제 이 문제점이 발생하냐면 인도가 제대로 되어 있다면 도로로 갈 필요가 없는데 그 전동휠체어가 갈 수 없는 지금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이번 발의를 좀 하게 되었습니다. 순천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중 전동 보조기기를 운행하는 모든 사람은 순천시의 지원을 받아 피보험자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보험료 역시 전액 시에서 지원합니다. 이 조례는 오는 2023년 7월부터 시행될 계획으로 이동약자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사회활동 참여가 증진될 전망입니다. 복지TV 뉴스 김정현입니다. 일곱 가지 보물처럼 빛이 난다는 칠보. 그 칠보기법으로 전통공예의 맥을 이어오고 있는 강수진 작가의 작품들을 이소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한 폭의 유화를 보는 듯 아름다운 꽃잎과 새의 날개짓까지 더없이 아름답습니다. 이 작품들은 칠보로 장식된 공예품들입니다. 일곱 가지 보물처럼 형형색색 빛이 난다는 이른바 칠보는 희귀하고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공예품으로 손꼽힙니다. 역사 속 칠보를 재현해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한 칠보 공예가 강수진 작가의 두드림 공방에서는 격조 높은 칠보 공예의 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칠보는 산호와 진주 등 일곱 가지 보배로운 보석이라는 뜻으로 금, 은, 구리 등 바탕 재료에 유약을 바른 후 700에서 900도의 뜨거운 불에 굽고 녹이는 과정을 수십 번 거치면 신비롭고 영롱한 빛을 담은 보석이 됩니다. 한국의 전통 문양을 이용한 당초 문양을 사용하는 동, 기물 작업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칠보공예는 금이나 은, 동 위에 칠보 유약을 올려 고온의 감화에 구워내는 공예 기법을 칠보공예라고 하거든요. 지금은 공방이지만 더 열심히 해서 체험관과 전시관을 함께하면서 대중화가 필요하잖아요. 저는 그게 꿈이고 목표예요. 전통공예의 맥을 이어 현대적으로 표현한 강수진 작가의 작품들은 색상이 아름답기도 하지만 장식성까지 더해져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6개월이 넘는 시간을 작품 한 점을 만드는 데 소진한다는 강수진 작가는 각종 공예품 대전에서 다수 수상과 함께 칠보 공예의 아름다움을 이어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 칠보의 우수함을 세계에 알리고 싶다는 강수진 작가의 손길이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칠보공예 특유의 깊은 맛과 숨은 매력으로 다가와 감동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시각장애인에게 놀이기구 탑승 시 보호자 동반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동반 탑승 요구 중단과 관련 가이드 개정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 장애인 차별시정위원회는 진정인의 장애 정도나 장애 유형이 해당 놀이기구를 이용하기에 정신적, 신체적으로 부적합하거나 비장애인에 비해 안전사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고 탑승 과정 중에 본인 또는 타인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이러한 것을 종합해 볼 때 비장애인과 달리 진정인에게 보호자 또는 직원과 동반 탑승하는 조건으로 놀이기구를 이용하도록 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피진정회사의 행위는 UN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0조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시 관악구는 각종 재난안전사고로부터 장애인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 재난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더 촘촘하고 탄탄한 안전망 구축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AI 응급안전 알림 서비스를 실시하고 장애인 가정의 화재 감지기, 활동량 감지기, 응급 호출기 등을 설치해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피하고 관할 소방서에 신고할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을 마련합니다. 침수에 취약한 지층 거주 장애인 가구에는 비상시 쉽게 탈출이 가능한 개폐식 방범창을 설치해주고 공무원 등을 1대1로 매칭해 신속히 구조될 수 있도록 돌봄 서비스를 강화합니다. 또 장애인 가족 등 주변인에게는 맞춤형 재난 안전 가이드를 제공해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갑니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웰피어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신문, 복지TV 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4절기 중 찬바람이 불어오는 겨울이 시작된다는 입동이 지났습니다. 입동부터는 땅과 물이 얼고 아침 저녁으로 부쩍 추워지는데요. 독감과 코로나19가 함께 유행하는 트윈데믹에 접어들고 있는 만큼 건강관리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따뜻하게 입으시고 충분한 수면과 물 섭취로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상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